IOC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그제 일본 열도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사능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세계 시민단체들이 IOC 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IOC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그제 일본 열도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사능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세계 시민단체들이 IOC 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IOC 위원의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일본은 총리부터 관방장관,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줄지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지 반나절 만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It's a little tight. You know, it's a little tight. They spent billions of dollars building one of the most beautiful venues I've ever seen. And your prime minister is very proud of it. I hope it's going to be fine. 대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보도는 올림픽만 바라보고 몇 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Don't say that. I worked too hard for that. I don't think it'll be canceled, you know. I mean, we'll see what happens.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선수들로선 훈련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The problem is like people is traveling so much and even me. So that's the why the virus is spreading. So I hope we can calm it down very very soon. But it's scary, of course. IOC 위원회 대회 취소 가능성 폭풍이 채 가라앉기 전에 IOC 본부가 인 스위스 로잔에서는 방사능 올림픽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굴뚝 사이를 넘는 장대 높이 뛰기 피켓이 보이고 방독면을 쓴 시위자도 눈에 띕니다. 시위대는 IOC 책임자를 만나 도쿄올림픽이 열려선 안 되는 이유를 각종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On n'arrive pas à confiner la radioactivité après 9 ans de l'accident. La radioactivité part partout dans l'air, au sol, à la mer. Et comme ça que On est toujours sous l'état d'urgence nucléaire. 호주 대표팀 일찌감치 대회 불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악명높은 여름철 찜통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방사능 위험이라는 메가톤급 악재들에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3연 초과에 놓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